지난해 말 해고를 당했던 대전 현충원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에게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복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환경청소와 미화 업무를 맡은 청소노동자 6명이 일시에 해고됐습니다. 올해 국립대전현충원의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대한민국 고엽제전노회로 바뀌었는데 이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하고 있어 나이 제한이 넘는 6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된 겁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현충원에서 일을 해오다 이번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이전까지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 현충원은 고용 승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현충원하고 용역업체하고 사이에서 어떤 시방서에도 정년이라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고용 승계가 되었었고 현충 원청에서도 저희들한테는 뭐 항상 고용 승계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이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집단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용역업체 측에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3월 8일 날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서 원직 복직시키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고엽제는 원직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원직 복직 되겠구나 생각하고 정말 많이 기다리고 그동안 엄청 많이 싸우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 피폐해져 있고 그랬는데 또 재심 청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저희들은 정말 너무 처참하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업체인 대한민국 고엽제전후회는 임금 지급과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고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들을 복직시킬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타심이 오바되면 타심에 대한 급여를 누가 지급할 것이며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다시 나가라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재피직도 가서 복직만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이겨낸 6명의 노동자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실업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저 생활이 참 곤란해요. 저는 그 기대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아 이제 뭐 복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요. 저는 생활이 저 노모도 모시고 있고 또 남편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아직 취직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3월 8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문을 받고 나서 한 달 안에 이제 원직후의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엽제에서는 재심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많게는 17년까지 일했던 분이 있는데 단지 용역회사가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또 법으로까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이나 그 이상의 상해법이 있다고 해서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관리당국인 국립대전현충원 측은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간에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대전현충원에서는 지금 해고되신 근로자분들하고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와의 지금 원만한 해결을 지금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로자와 고엽제 전후회의 타협점을 찾는다면은 이제 고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지금 하려고 지금 많이 상토고요.
그럼 이제 내년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고용 문제나 이제 현장 여건을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지금 그 청소 노동자분들은 인원 확충 부분을 지금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을 잃은 청소 노동자들은 재심 결과만을 기다리며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해고당한 청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 대책 마련과 노사 측의 원만한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